이데일리 TV입니다. 성창 기업지주, 에이스침대, MS오토텍, 비덴트, 후성, 호텔신라, 성호테크론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코아시아, 사이맥스, 현대건설기계, 에코플라스틱, KH바텍, DL ENC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유니트론텍, 현대통신, 신세계, CJ대한통운, HB테크놀로지, 그리고 S오일, 웹젠까지 선정을 했어요. 자,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신흥 SEC, DL ENC, 그리고 LS일렉트릭, BBC, 삼강 MNT, 제오스, 알르코를 담았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주목하라 이렇게 좀 문구를 던져주셨는데 네네. 오늘 꼽아본 종목들도 좀 여기에 일맥상통할까요? 중소형주도 있고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대장 종목들을 그리고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들 특히 당년에 코로나 이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뒤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거는 이 중소형주도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이 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실적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는 DL ENC입니다. DL ENC는 좀 그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대림산업이 원래 건설과 화학업종 두 개 사업을 갖고 있다가 금년 1월 25일이죠. 건설사업부는 DL ENC로 그리고 지주회사는 당연히 DL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분야도 나눠졌는데 이 DL ENC는 바로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가 스핀오프 된 겁니다.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수소경제산업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소경제 생산시설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랜 경험 동안 수소경제 천병으로 나설 그런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벌써 있고요. 거기다가 금년에는 이 사업을 더 중점으로 두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전 세계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춰서 친환경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확정을 하고 나가고 있죠.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 4일 날 수소에너지 생산 및 저장 사업 역량에 집중을 두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쌓아온 시공 기술도 있고 사업 수행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천연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수소 생산이나 저장 설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적이 이미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암모니아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린 수소 플랜트 시장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면서 천연가스를 만드는데 잘 알려진 게 세계 최대 규모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덴 암모니아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CSS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산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포집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 사업도 한국전력 연구원하고 주도로 1차, 2차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기본 설계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탈산소, 친환경 관련된 ESG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목표 가격인데요. 그렇죠. 오늘 요즘 또, 같은 시장은 더 그렇죠. 예. 스핀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오늘 또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11만 원대 가격이 온다면 매수 가격으로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매물대가 있었던 스핀오프하고 가격대가 한 13만 원, 5천 원 위인데 한 13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림산업이 DL ENC로 이제 사명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DL ENC 현재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13만 원 선까지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DL ENC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콘택하고 언택트 관련 종목들하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이제 컨택 종목인데요. 뭐 신세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트나 백화점을 위주로 하고 있죠.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1분기에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대폭 개선된 숫자가 나올 전망이고요. 가장 작년에 부진했던 부분이 이제 백화점 부분인데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작년에 너무 적자를 내서 그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비대면이다 또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쓰셨는데 뭐 금년부터 굉장히 소비 욕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3월에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3월 19일 말부터 역대 코로나가 번지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작년 3월 달이 금년 3월 달은 아마 작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갖고 있습니다. 기재 효과를 보더라도 이제 온라인 시장보다 매출이 더 오프라인 시장이 두 배 이상 더 좋다고 그래요. 신세계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너무 올라오긴 했죠. 2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0%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20만 원에서부터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한 그렇죠. 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현재 이제 현재 가격이 29만 4천 원인데 매수는 한 28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은 3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좀 더 볼 여력이 있다. 지금 신세계 봐주셨고요. 강부 앞권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세 번째 종목은 언택스웨이즈입니다. 대표적인 또 게임주 중에 하나죠. 바로 언택스웨이즈는 앱젠인데요. 앱젠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 텐센트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당연히 밖에 활동을 못하고 이제 안에서만, 실내에서만 생활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시했던 게임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신작이 또 나와서 그 신작도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때 출시된 모바일 게임이 두 개가 있죠. 뮤 아크 엔젤 그리고 R2M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전년 이 두 개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게임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전년 매출이 2,94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1,0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9%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6일 날이죠. 출시했던 영요 대천이 중국의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안착이 돼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매출 올리고 있는데 2분기에 또 전미기적 2라고 해서 또 이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영유대천이나 전미기적 2는 IP라고 해갖고 지적재산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모든 판권을 중국 텐센트에 넘겨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고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좀 조정을 좀 더 해주면 매수 가격은 한 3만 4천 원, 목표는 4만 2천 원, 손절 라인은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만 목표 라인은 4만 2천 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관심주 봐야겠죠? 네, 관심주인데요. 이 종목이 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네.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아쉬운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드릴 종목은요. 철강주입니다. 조선업 경기 개선에 수혜를 받고 있는 특징주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원일특강입니다. 원일특강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신라교역이라고 아시죠? 신라 SG. 바로 그 계열사의 회사인데 이게 이제 신라교역도 원래 철강을 트레이딩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철강을 거래하고 있는 신라교역과 원일특강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 철강 사업에 고 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기간 지속됐던 조선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되면서 조선업 종목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뭐 해운업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에 뭐 무려 두 배 이상의 지금
구조를 갖고 이제 그 철강 업종들이, 조선 업종들이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2019년도 전반기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2020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계약 체결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속 가공을 통해서 부품 생산을 하는 단조 산업이 수주 증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배당을 주는 좋은 배당까지. 회사입니다. 배당 주니까 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9,500원 정도 이게 너무 좀 올라가서 조정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8,900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 경기 개선 수혜주로서 이제 철강주 원일 특강을 가지고 오셨고요. 배당까지도 해주는 종목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잡아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